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.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작업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.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28층 안방 쪽 잔해 더미에서 실종자의 신체 부위인 머리와 작업모를 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중수본은 발견된 실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정보 채취 여부를 두고 가족과 협의 중입니다. 또 오후 3시 30분쯤에는 27층에 매몰돼 있던 실종자 한 명이 구조됐는데 구조당국은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현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붕괴 사고 실종자 6명 중 5명이 발견되거나 수습됐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수색도 소형 구조대응을 동원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복지시설과 광산구 제조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8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오후 1시까지 558명이 확진됐습니다. 전남에서도 지인 간 접촉 등으로 어제 하루 6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도 10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.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설 명절 인구 이동 영향 등으로 당분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호남 표심 구애 행진을 이어가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갈등과 분열의 씨앗부터 걷어들이라고 밝혔습니다. 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와 사드 추가 배치 등 극우 보수와 철진한 안보파리를 답습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진보와 개혁, 평화를 바라는 호남의 염원에 반하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장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이 광주산업안전보건센터 건립을 촉구했습니다. 장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작년 9월 광주시 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산업 안전에 대한 전문 조직도 만들지 않고 안전지킴이 몇 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센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너무도 아니라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올해부터 광주시에 최근 호남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6일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합니다. 지난 설 연휴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를 보내는 등 호남 민심에 대한 구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윤 후보는 오는 6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필승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. 윤 후보의 이번 방문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10%를 넘어서는 등 민심이 예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대선을 한달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. 광주의 생활 물가가 넉달 연속 4% 이상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.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4%, 생활 물가는 4.1% 올랐습니다. 신선식품 지수가 5% 이상 오르며 생활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, 지난해 10월 5.1%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넉달 연속 4%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. 지난해 4분기에 5%대의 생활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남은 지난달에는 4.3% 오르며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광주와 마찬가지로 넉달 연속 4% 이상 올랐습니다. 광주시가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지원을 확대합니다. 광주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가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만 24세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.